왜냐하면 일단 기본 첫 번째는 주로 장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정과 패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열정과 패기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보고 연구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좀 더 젊어지고 제 자신이 트렌드에 좀 더 밝아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DSC 인베스먼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윤건수입니다. 저는 벤치캐피탈을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벤치캐피탈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LG전자에서 한 10년 정도 연구원 및 기술기획 업무를 담당하다가 제가 우연하게 미국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벤치캐피탈이라는 산업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그 매력에 내가 제가 푹 빠져서 1999년도 제 기억으로는 1999년도 아마 6월부터 한국기술투자라는 벤치캐피탈에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기술투자부터 제가 LB 인베스먼트까지 약 한 12년 정도까지 동안 심사역으로서 활동하다가 좀 의미 있는 투자 그리고 초기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회사에 대한 밸류 이런 걸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2012년 1월 달에 DSC 인베스먼트를 창업해서 지금 8년 한 5개월 동안 주로 초기 기업 투자를 전문을 하고 있는 벤치캐피탈입니다. 또 저희 투자의 약 한 65%가 초기 기업 투자인데요. 아시다시피 초기 기업 투자는 생각보다 위험스러운 투자이고 또 한편으로는 투자 이후에 여러 가지 밸류업 활동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8년 넘게 하고 있지만 좀 더 저는 초기 기업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서 3년 전에 슈미트라는 엑셀러레이터를 창업해서 창업 1년 미만의 벤처 기업에 좀 더 체계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초기 기업에 올인하고 있는 벤치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VC라는 게 벤치캐피탈이라는 게 요즘 보시면 이제 평생 직장은 없고 평생 직업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치캐피탈은 평생 직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 첫 번째는 주로 창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정과 패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열정과 패기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지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꾸준히 보고 연구할 수 있어서 제 자신이 좀 더 젊어지고 제 자신이 트렌드에 좀 더 밝아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직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 21년간 하면서도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직업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직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잘 이겨낼 수만 있다면 어떤 직종보다도 저는 좋은 직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성격하고도 관련되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직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혼자 일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또 발굴된 기업을 이제 성장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보다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사실 이제 물론 외향적인 성격은 전 아닌데 저도 이 업을 통해서 여기 와서 제 성격이 많이 이제 외향적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일을 개척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한 성격 또한 좀 더 진취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기성세대가 거의 대부분이 40대 후반, 50대 초중반에 되면 그동안 해왔던 일을 만들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벤처 캐피탈이라는 업종은 업종이 종사하다 보면 물론 우리도 뭐 그걸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평생 직업으로서 또 새로운 내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렌 버핏이라는 그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워렌 버핏도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본격적으로 돈을 60 가까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만둬야 되는 60에 투자자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듯이, 이 벤처 캐피탈업은 우리가 100세 시대에서 오랜 투자를 통과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저는 직업군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 시업계에서 하는 일이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심사하는 역할을 하는 군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를 잘 관리하는 직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그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심사하고 투자하는 그 업은 아무래도 학교를 금방 졸업해서 하기에는 조금 인적 네트워크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뛰어드는 것은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는 대학생한테 바로 벤처 캐피탈에 오는 것도 뭐 하나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산업 현장에서 한 4, 5년 정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 뛰어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VC 심사객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4억원 이상의 사회 경험을 가진 그런 심사객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벤처 캐피탈에 와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있는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네트워크를 인증 네트워크를 쌓아서 더 좋은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제 바로 오는 것보다는 좀 사회 경험을 가지고 오는 게 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 쪽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관리 쪽 사이드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는 그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도 관리 쪽에 도전을 해보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런 분들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역적으로 저희 성동구에 있기 때문에 성동구에서 가장 지역적인 학교가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양대학교랑 같이 인턴십 한 게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매년 저희 한 학기에 한 5명에서 6명을 저희도 이제 학생들 뽑아가지고 한 학기 동안 저희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저희가 학점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일을 한 4년 정도 해봤는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이제 좋은 점은 아무래도 이제 대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는 사실 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6개월은 짧은 기간이지만 6개월 동안 저희 회사에 와서 투자를 받기 위해 오시는 분들의 IR도 들어보고 그리고 심사역 생각들도 한번 옆에서 한번 보고 그 나름대로 리서치도 해보고 그리고 관리 쪽 사이드에서 뭘 고민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6개월을 해보니까 이 학생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눈빛도 옛날에 들어올 때는 그냥 눈빛에 이렇게 초롱초롱한 흐름이 없다가 그냥 자기보다도 그냥 사원의 선배 형들이 와서 이제 창업해서 아이디어를 발판 것을 보고 많은 작업도 받고 해서 나갈 때쯤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창업에 대한 생각, 벤처 캐피탈의 생각 많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그쪽에 이제 돈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만 하더라도 이미 인턴십을 통해서 입사한 사람이 4명 정도 돼요. 저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벤처 캐피탈을 올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턴십을 많이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